안녕하세요. 손동훈 두 번째 미니 앨범 해피 버스데이 카운트다운 라이브 진행을 맡은 방랑자 윤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동훈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해피 버스데이. 저번에 우리 또 양요섭 씨 카운트다운 라이브에 이어서 우리 손동훈 씨 앨범도 이렇게 또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약 3년 2개월 만에 발매되는 우리 손동훈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해피 버스데이. 야, 정말 그 설레는 순간을 우리 라이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MC로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너무나 떨리는데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손동훈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끝이에요? 끝이죠. 아,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니, 3년 2개월 만에 네.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톤이 높으세요? 아까 리허설 때랑 좀 다르죠? 예. 이제 생방송 좀 긴장이 돼서 네. 아니 3년 2개월 만에 또 이렇게 발매가 되는데 네. 지금 정확한 심정을 좀 우리 라이트 분들에게 사실 뭐 늘 설레고 긴장되고 그리고 또 저번 1집 앨범을 낼 때는 멤버들이 다 이제 군대를 간 상황이었어서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렇게 뭔가 함께 축하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는데 형들이 함께 또 뭐 SNS도 같이 올려주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해가지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라이트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무척 기다려왔을 텐데요. 3,000분이 넘는 분들이 또 한번 만큼 사랑해.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 동훈 씨가 좀 파란색 하트와 보라색 네. 하트가 상당히 많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반바지 입었다 저 그런 얘기도 많고요. 아, 생일 축하한다고. 아, 또 생일이시잖아요. 예. 또 다이나믹 두동 오랜만에 또 함께해서 너무 좋다고 또 많이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너무 동훈 날 우리 날씨 맑음 우리 시선 끝은 항상 손동훈. 아, 동훈아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 넘 기대된다잇! 아, 오늘 내 생일 아니야? 아, 제 생일이죠. 예, 그쵸. 아, 근데 또 생일이실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맑아지는 중이에요. 오빠 노래 나와서 그런가 봐요. 진짜 신기해요. 예, 또 우리가 선물을 받는 기분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많은 라이트 분들께서 네. 자, 정말 오래 기다렸죠? 맞습니다. 자, 우리 또 하이라이트 멤버들이 모두 알다시피 동훈 씨가 이 앨범 준비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네. 아니 단체 우리 저 콘서트도 막 그쵸, 준비했죠? 예. 내일이 데이드림도 앨범, 앨범 준비했죠? 하고, 케이콘도 나가고 케이콘도 나가고 또 엄청난 것도 이제 또 네. 준비하셨고 예, 맞습니다. 아니, 언제 또 이렇게 앨범 준비를 다 하시고 앨범 낼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해피 버스데이 투 미라는 노래를 그냥 생일에 디지털 싱글로 내보면 어때요? 라고 회사랑 원래 디지털 싱글로? 네, 근데 이제 좀 일이 커지고 커지면서 미니 네. 앨범이 되고 LA를 갔다 오고 네. 또 순두부를 먹고 오고 아, 순두부집에서 또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네네.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때. 그때 날씨가 또 상당히 좋아서 또 영상이랑 사진도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이제 또 우리 라이트 분들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겁니다. 네네. TMI 근황. 네, 아마 뭐 큰일 없으면 내일 또 새로운 소식이 나갈 것 같고. 대단합니다. 또 이제 조만간 큰 문제 없으면 다음 주쯤에 또 네. 방랑자 윤두준과 함께 하잖아요. 아, 그쵸. 네, 너무 날씨 기대가 이슈만 됩니다. 없으면. 예, 날씨 이슈만 없으면은. 네. 거기 뭐 이제 BGM으로 또 동훈 씨 노래 좀 뭐 그런 건가요? 저는 뭐 너무 괜찮고 이제 유통사와 또 협의하시면은. 그렇다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동훈 씨랑 예. 또 다이렉트로 되면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저는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미니 앨범 해피 버스데이를 이제 속속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 타이틀이 해피 버스데이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오늘 생일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생일에 발매를 한다는 좀 그런 기념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제 디싱으로 한 곡 내지 두 곡을 내려고 했었다가 이렇게 일이 제 생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앨범이 두 가지 컨셉이에요. 네. 실물 보시죠. 저도 자.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야, 살짝 좀 보여주세요. 네, 이 버전이 어떤 버전일까요? 이게 색깔이 또 아주 알록달록 귀여워요. 약 160페이지라고 해요. 아니 이 앨범이 약간 에세이 컨셉이잖아요. 앨범 전체적인 네. 소개글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제가 살짝 봤는데 네. 책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진도 많이 수록을 했고요. 사진도 그렇고 중간중간 제가 글도 적었어요. 또 앨범을 네. 준비하면서 대단합니다 진짜. 네. 야, 이것도
요런 사진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벚꽃. 아, 이거 막 이런 게 들어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이런 거? 약간 비행기 창문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죠. 열면? 열면 이제 사진이라서 오. 좋아하는 사진들 같은 거 넣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노래도 그렇다시피 약간 네. 여행 관련된 느낌의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날씨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 좀 여행으로 좀 이야기를 좀 펼쳐봤습니다. 더스트 커버 안쪽 미니 포스터. 이게 뭔가요? 더스트 커버 안쪽 미니 포스터. 이 안에 이렇게 열면은 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아, 만족스러우세요? 아주 만족. 다섯 곡의 곡이 이제 수록이 돼 있는데 한 곡씩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전에 우리 또 동훈 씨가 전곡 작사 작곡을 참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작업하는 과정이? 사실 이 앨범을 좀 작업을 하던 시기가 뭐 예. 미리 만들어 둔 곡도 있지만 뭐 새롭게 이제 편곡을 하면서 했던 시기가 이제 데이드림 한참 활동할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좀 네네네.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지금 뒤돌아보면 참 그래도 열심히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본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때요? 만족도가. 사실 저는 이제 콘서트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예. LA를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렇죠. 연습할 그래서, 시간을 이제 빼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거의 한 2주 동안 나눈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콘서트도 잘 끝냈고 예. 이렇게 이쁜 영상 그리고 사진까지 남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이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맞습니다. 자, 일단 노래를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늘 비 예보가 있었어요. 네, 뭐 지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비 오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맞아요. 참 한편으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간단한 에피소드 좀. 일단 나오는 시기가 여름이고 또 날이 워낙 더워졌기 때문에 좀 청량한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사로운 날씨, 좀 파란 하늘, 예. 기분 좋은 바람이 느껴지는 노래가 된것 같고요. 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네, 우리 날씨 맑음, 또 이제 또 우리 라이트 분들의 날씨가 항상 맑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우리 동훈 씨의 마음이 담긴,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이 노래의 킬링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 노래의 킬링 포인트는 저는 가사인 것 같아요. 가사.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바람 쐬러 가자, 뭐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권유하는 예. 듯한 그런 가사들을 넣었는데, 약간 설렘 유발 가사를 좀 넣으려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라. 네. 강압적으로 가자! 이러면 또 여행이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갈까? 먼저 한번 물어보고. 괜찮으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좋습니다. 느낌입니다. 아까 그뭐 여행 에세이도 그렇고 안에 구성품들도 그렇고 네. 여행이랑 굉장히 좀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행에 대한 우리 손동훈 씨의 생각은 어때요?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아, 그쵸.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견문도 넓어지고 그쵸. 배우는 것도 많은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는 이런 음악 활동이나 연애 활동이 또 하나의 여행이라고 아, 생각을 여행이죠. 해요. 뭐, 인생이 여행이죠. 네, 그래서 혼자 갔을 때의 여행도 물론 매력이 있지만 함께 갔을 때의 여행이 좀더 기억이 많이 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함께 저희의 여행에 같이 가주셔야 비로소 그 노래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많은 분들 또 우리 라이트 분들의 또 여행 속에서 네. 우리 날씨 맑음이 여행을 또 완성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네, 노래가.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수록곡 만나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사실 데이드림 앨범 수록곡을 이제 결정하는 회의할 때
제가 냈던 곡 중에 한 곡인데 사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좀 재지한 뉘앙스의 그런 곡이고요. 계속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여름이다 보니까 장마가 금방 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 듣기 좋은 노래를 좀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뭐 저희의 뭐 비가 오는 날엔이나 비 관련된 노래들이 사실 조금 좀 우울할 수 있는 그런 노래지만 이 노래는 오히려 비가 와서 반갑다. 비를 너의 빛 되어서 비가 내리는 걸 오히려 환영하고 기다린다라는 좀 가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래 너무 좋았는데 네. 멤버들이 이제 시선을 너무 맞습니다. 좋아했어요. 네.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네.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라고 하셨는데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장마라는 노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스포를 했었는데, 어떤 거죠? 그, 먹구름 몰려오면 이불 삼아 덮고서 여기서 기다릴게, 네가 곧올 테니까라고 이렇게 써서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장마의 가사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 또 굉장히 묘하죠. 색다르겠어요. 예, 노래 맞습니다. 가사였구나. 장마를 보내는 우리 손동훈 씨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장마 때는 사실 잘안 나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 실내에서 좀 있으면서 손동훈의 장마를 들으며 예. 장마의 기분만 느끼는. 그렇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맞습니다. 적게 와도 안 되잖아요. 사실 장마 때는. 네네. 아무런 피해 없이 조만간 이제 도망을 또한 오겠죠. 두 달, 세달 예. 있다가 또올것 같아요.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곡 한번 만나보시죠.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잠시 아껴둔 네, 편지라는 노래는 2년 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야. 만들었던 노래예요. 사실 두준 씨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훈련소에 있을 때의 편지는 그 무엇보다 예, 소중하잖아요. 훈련소뿐만 아니라 네, 진짜 군 군생활 시절 내내 내내 그 당시에 또 멤버들도 손편지를 참 많이 서로 막 쓰기도 썼던 예, 하고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편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저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 자체가 이제 편지네요. 맞습니다. 그때 뭔가 감성이 참 좋아서 따로 그냥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써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와서 들으니까 아, 이때의 우리를 하이라이트와 라이트를 좀 위로할 수 있는 곡이 된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또 라이트 분들에게 네. 간단한 편지 한마디. 에세이처럼 적은 글에 제가 적었었는데 그때 라이트에게 지금의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지금도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글을 적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곡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4번 트랙 모데라토 잠깐 들어보시죠. 네, 크레센도 그리고 디크레센도에 이은 예. 저만의 시리즈, 음악 용어 예.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 모데라토라는 노래는 크레센도의 전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좀 가사 같은 걸 인용한 부분이 오,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복선들을 좀 많이 깔아놨습니다. 이 모데라토라는 노래는 이번에 나오지만 예. 거기에 있는 요소들을 예. 가져와서 재밌게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또 이런 연작 시리즈를 쓴다는 게 굉장히 또 독특하고 재밌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보통 곡을 쓰실 때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어요? 일단 이 노래는 그냥 그 크레센도라는 노래를 내고서 예. 되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러면 디크레센도로 만들어 보자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재미를 느끼고 음악 용어 시리즈를 7개, 8개까지 쭉 이어나가면서 약간 LP로 만들고 싶은 게제좀 작은 소망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리즈는 어떤 게 될까요?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예. 계속 이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진짜 대하 드라마
뺨치는 그런 시리즈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미안했던 기억과 고마웠던 기억과 한 조각 또 한 조각 하나 둘 빠짐없이 모아 초를 꽂아 불을 밝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일 먼저 좀 결정이 된 곡이고요. 어, 네. 2019년 제 생일에 네. 딱 마침 제가 불침번을 서고 있었어요. 아. 그때는 사실 너무 정신없고 막 깨워서 그냥 가다 보니까 제 생일인 걸 몰랐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까 날짜가 6월 6일인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의 기분을 가지고 매일이 누군가의 생일이잖아요. 되게 파티를 하고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혼자 생일을 맞이하면서 뭐 일하다가나 혹은 그냥 집에서 혼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훈 씨 생일이잖아요. 네.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계신지 저는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점심에 또 기광이 형이랑 네. 또 함께 라디오를 하면서 아 그쵸 또 굉장히 재밌었다고 네 제작진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광이 형도 축하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보냈고 또 여길 와보니 우리 또 두준이 형이 또 이제 함께하고 또 깜짝 또 대기하고 있었죠. 네 뭐 깜짝인데 깜짝 아닌 네. 깜짝 아닌 깜짝 그쵸 또 요섭이 형은 오늘 만나진 못했지만 또 SNS로 계속 또 축하해주고 또 계속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솔로 앨범 관련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손동훈 씨 생일을 기념해서 이 앨범이 나온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기분 좋습니다. 또 이 시간을 또 우리 라이트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고 날씨가 오전에 굉장히 흐렸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듣고 전곡을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듣는데 아, 저는 오히려 이 흐린 날씨가 노래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랑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앨범 분위기랑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말고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안 말고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잠깐 들었었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건 또 맑으니까 그렇죠. 네. 날씨가 맑으면 잘 어울려서 좋고 또 혹시 흐리면 원래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예. 또 좋다고 하잖아요. 또 장마 들으시고 또 네, 그러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예. 되니까 자 이제 모든 곡마다 각각 프리뷰 필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네. 그런 평가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찍게 되셨을지 뮤직비디오와 프리뷰 필름까지 또 저희 부러운다 찍어주셨던 뮤직비디오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칭찬 워낙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 뭐 최고시죠. 네, 그래서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해주셔가지고 또 아주 기분 좋게 찍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애진각이다. 저희는 또 뭐 예전부터 예. 또 홈쇼핑은 아니지만 항상 완판을 했던 기록이 우와 양요섭 씨 초콜릿 박스 이 공개식에도 똑같은 걸 저희가 또 했던 기억이 또 네. 문득 스쳐가는데 네. 야,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잠깐만요. 자, 지금 계속 슈퍼셀러예요. 네. 버려야 되는데. 네,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참. 그리고 우리도 노래 들려주라. 네. 저희 귀를 산다고 합니다. 아.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네. 합리적인 가격. 경상남도인데 노래 나올 때 되니까 무지개가 떴대요. 아,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케줄 플랜 공개를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죠. 예. 지난 제 솔로 1집도 비슷한 시기 한 4월쯤에 나왔어요. 아. 근데 그때는 사실 다른 것보다 뭔가 제 이야기를 좀 더 담고 싶어서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좀 많이 담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동훈이가 겨울 아이인 줄 알았더니 여름 아이였구나 라는 또 댓글들도 참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케줄 플랜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아, 이건 저희 또 실장님이. 아, 이분이 네. 이 포인트를 아세요. 네, 맞아요. 저 솔로 앨범 때도 그렇고. 네, 그런 포인트들을. 또 라이트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비 이모티콘인 날에 정말 비가 와서 신기했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신기하게도. 예, 예. 우리 날씨 맑은 프리뷰 필름이 나올 때는 또 날씨가 엄청 맑았는데. 네. 다음날에 장마 프리뷰 필름이 나오는데. 그날은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랙 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저 사진이 굉장히 또 우리 화제였죠.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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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스타그램에 공개됐을 때 얼굴보다 복근 쪽에 좋아요 수가 더 많았어요? 물이 좀 많이 나온 예, 예, 예. 잘 안 찍혀 있고 이제 얼굴 그리고 배가 많이 찍혔었는데 예. 사실 뭐 이거를 위해서
운동을 계속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냥 꾸준히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욕심이 좀 생겨서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또 멀리서 아름다운 밤이야 이후로 10년 만이네요. 10년 만에 네. 또 이제 미국에서 네.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비긴 어게인 영화 아시죠? 네네. 거기에 나오면 이제 옥상에서 하는 그 장면 저희가 원조거든요. 그 저희가 먼저 갔는데 거기를 아 이게 아무래도 네. 개인적으로 그 뮤직비디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바다에서 찍은 씬이 있어요. 예, 바다에서 예.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있는데 바다랑 되게 이제 잘 어울리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찍고 자켓 네. 찍고 네. 일정이 엄청 빡빡했는데 제가 딱 옆에서 지켜봤을 때 동훈 씨가 이 평정심을 되게 좀 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 그냥 예. 뒤에 뭘 찍어요를 안 물어보고 아. 그냥 옷 갈아입혀주면 옷 갈아입고 그냥 그 순간을 즐겼구나. 네, 그 순간에 이제 이거야 이러면 이제 그거 찍고 그러다가 한 착을 딱 남겨놓고서 네.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평정심을 한번 잃었다가 어디 왜 잃어버리셨어요? 바지를 좀 널널한 걸 입어서 흘러내린 거예요. 어? 찾았잖아요. 근데. 근데 결국 찾았어요. 이 핸드폰이 잃어버리면 그 안에 제가 거의 한 500장을 폴라로이드 그러니까 셀카 다 찍어놨는데 이게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좋은 분 만나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받으셔서 감사하네요. 다행히 좀 찾아왔고 그 덕분에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또 셀카랑 폴라로이드. 뭐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훈 씨 네. 정말 날씨 요정인가요? 날씨가 정말 이게 뜻처럼 되는 게 제일 예, 신기하고 예. 사실 저뿐만 아니라 또 하이라이트가 약간 날씨 요정이었잖아요. 예. 비를 몰고 다니는 비스트 시절에도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참 신기했었는데 지금도 뭐 날씨를 그냥 뭐 자유자재로 좀 조정하는 중입니다. 자, 앨범 색 수박바 색깔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만들어 주신 또 기획해 주신 분들도 아마 그 생각은 못했을 텐데 전 딱 보자마자 수박바 거꾸로 수박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거꾸로 수박바. 네, 그렇죠. 그리고 요게 수박바. 사실 요 부분이 맛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게 또 많으면 네, 손동훈 씨 앨범은 둘 다 네. 훌륭하다. 네, 라고 말씀. 예. 네. 자, 앨범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 거나 또 보람찼던 일 하나씩만 좀 꼽아보자면 전 뭐가 제일 있을까요? 힘들었던 건 그 다른 것보다 그 네. 콘서트에 대한 부담감을 좀 또 앨범 준비하면서 콘서트 준비를 하는데 네. 이게 또 사람이 양쪽을 다 100%를 맞아요.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당시만 해도 가장 어려웠던 뭐 세븐 원더스 이런 걸 아직 안 배웠을 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플레이 되게, 이런 거 예, 그런 걸 아직 안 배웠을 때라 되게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제일 힘들었고 보람찼던 거는 그래도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아주 보람찹니다. 공연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우리 손동훈 씨 앨범도 아주 마음에 들게 네. 만족도가 높게 발매가 된 게 이제 가장 보람찼다라고 네.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인스타그램에 스케줄 플랜 올릴 때 왜 손동훈 세 글자만 올렸냐? 네. 사실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 없는 또 우리 손동훈 씨잖아요. 손동훈만 적으면 우리 라이트 분들이 다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글보다는 네. 이 스케줄 플랜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좀 간략하게 썼었어요. 네. 제가 댓글 달은 거 혹시 보셨어요? 예형 이렇게 예형 하죠. 예, 그런 거 부르니까 저도 대답을 예, 했죠. 좋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손동훈이라고 올렸죠. 아, 네. 네. 과연 이 친구 어떻게 받을까? 잘 받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라이트 분들과 네. 온라인으로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공휴일이다 보니까 예, 예, 오늘 예. 또 가요광장에도 참 많이 또 축하해주러 오셨고 네. 또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최선을 다해서 또 바쁜 와중에 열심히 만든 앨범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큰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사실 생일에 이렇게 앨범을 내니까 저도 오히려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다 된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아! 아이고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러기엔 제가 너무 놀랐죠? 네. 네. 그 다음, 여기 제작진분들께서. 와. 회사에서. 자,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앨범 발매 너무 축하드리고 네. 오늘 굉장히 또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 같은데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로 오늘이 기억됐으면 오늘 날씨처럼 뭐 물론 비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네네네. 우리의 날씨는 맑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손동훈을 사랑하는 라이트 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앨범을 내게 됐고요. 사실 그때는 저도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멤버들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 앨범은 조금 마음 아픈 그런 앨범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멤버들과 그리고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도 하나도 아쉬울 거 없이 마냥 행복하게 또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 좋은 앨범이고 또 기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최선을 다했으니 여러분들이 즐겨주셔야 저의 음악이 완성이 되니까 많이 또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동훈 카운트다운 라이브 해피 벌스데이는 이제 인사드릴 텐데요. 네. 자,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예,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방랑자 윤두준이었고요. 저는 그냥 손동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